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12월 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 배당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그 멋진 배당을 좀 하나 못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메인 승부 두 개가 1, 3차게 좀 아쉬운 경주가 좀 많았습니다. A급 승부 한 방도 1, 3차. 오늘 승부 경주 세 개가 1, 3차게요. 오늘 지진 났는데요. 제주 경마는 뭐 메인 승부도 잡고 A급 승부도 잡고 했는데 부산 경마에서 그 1, 3차로 익사리가 나가지고 뭐큰 배당을 좀 하나 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마지막 회심의 일격도 부산 6경주에, 뭐 10번 막 퀸업을 잘 노렸는데, 박제희가 낑겨 들어오면서 또 1, 3착으로 밀립니다. 한 15배짜리 완창 좋았는데. 자, 아무튼, 금요 경마, 못마땅하게 끝났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토요 경마 들어갑니다. 12월 4일 토요 경마.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를 드립니다.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경주 달러박스 승부 시작해 가지고요. 2, 3, 7, 9, 10, 2, 3, 7, 9, 10, 제주교차 3경주, 5경주, 6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10경주 과천,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2월 4일 토요 경마 과천 2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2경주. 자, 육군 1200인데요. 자, 오늘 달랍박스 승부가 오늘은 좀 많습니다. 좀 변마들 게임도 좀몇 개가 있고, 완전히 혼전으로 흘러가는 경주가 한 너덟 개가 또 있어요. 자, 먼저 과천 2경주 첫 번째 달랍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에 4번 마 멋진 기록이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강하게 올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직전에 끈끈한 모습으로 다비드 기수가 3착을 했었던 이 4번마 멋진 기록. 자, 물론 멋진 기록이 요번에 똥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멋지게 기록 세우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자,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 자, 고놈이 보이기 때문에, 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요. 자, 안쪽에 1번, 2번, 3번 게이트. 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좋습니다, 지금. 코스에 이점도 있고, 차분하게 선취입 전개 따라갈 수 있는 1, 2, 3번 게이트. 1200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외곽으로 가면 5번 마, 패밀리 캡틴이라는 마필도, 자, 요거 황순도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안 팔릴 건데, 자, 취입으로 갖다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 인기 2위. 대길이 팔렸던 마필인데요. 자, 7번마 올가림은, 선행 가서 버텨, 못 버텨져. 요놈도 인기 1위 팔렸다가 부러진 놈이고. 자, 9번마 문학 포리스트. 자, 요것도 선행형 마필들인데. 자, 선행 마필들이 2번 마이더스 챔프, 7번 올가림, 9번 문학 포리스트. 자, 이렇게 세 마리가 선행 다툼을 싸울 것 같은데요. 자, 4번마 멋진 기록을 이기러 갈한 놈. 직전 경주에 전개가 상당히 꼬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한 놈이, 자, 이번 경주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자, 첫 경주부터, 첫 승부부터 고놈을 달랍박스 대가리 놓고, 자, 뭐, 일단은 4번마 멋진 기록에 갖다 한방 얹어가지고 때려야죠. 4번마 멋진 기록에 한방 셀이 조지는 거고요. 4번마 멋진 기록이 빠지면서, 나오는 배당을 챙겨갈 수 있는 경주가 바로 과천 2경주다. 자,
자, 첫 번째 승부처. 멋지게 코 한번 뚫고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경주 넘어갑니다. 자, 바로 다음 연타 승부가 삼경주인데요. 자, 이 삼경주는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이경주 먹은 돈으로. 자, 삼경주는 찍어 먹기 예측권 20장. 대가리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네, 육군 1300이고요. 별정 A형입니다. 자, 4번 마 킹클러쉬. 바그로니가 타고 있는데, 자, 요번 경주 실수 없겠다. 요번 경주 실수 없겠다. 자, 안쪽에 있는 신마 1번 마 흥행대박, 2번 마 김하연이의 뽀샤뽀샤. 자, 요두 마리와 함께, 4번 마 킹클러시도 팔릴 겁니다. 1번 흥행대박, 2번 뽀샤뽀샤, 4번 킹클러시.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대가리는 4번 마 킹클러시다. 직전에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마필이고, 서승훈이가 올라와서 타고 내려갔는데, 약간 이 마필은 빠가시끼끼가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 사행끼가 좀 있는데, 박으른 기수가 알고 탈 겁니다. 빠가끼만 잡으면 4번 마 킹크러쉬가 대가리다. 자, 1번 마 흥행대박이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인기 1, 2 갈것 같은데, 능검수 모습이 그런대로 괜찮고, 1번 게이트인데,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 몰라도, 2번 마 포샤포샤도 빠르고, 4번 마 킹클러시도 빠르고, 5번 마 라스트콜도 빠르고,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갇힌다면은, 능검시 하정훈 기수가 최선 밀고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2번 마 포샤포샤, 포샤포샤. 자,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연속 오착입니다. 야, 이런 기록도 좀 가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4연속 오착입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다시 한번 4km 감량의 김하연 기수가 곱비를 잡았는데, 뭐 최선을 다해서 따겠지만 뭔가 한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이 팔릴 건데 대가리는 놓고 가는 마필은 4번 마 킹플러시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외에 마필 중에 우리가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놈이 숨어 있는데요. 안쪽에서 추입으로 치고 올라올 3번 마 조이풀 피스, 거기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한 TK 플렉스라는 마필이 뭐 후두 성형술이라고, 뭐 머리 성형을 하고 머리 마비가 오는 그런 병이었나 봐요. 좌후두 편마비, 그 후두 성형술을 받고 나와서 직전 경기에는 컨디션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6번 마 TK 플렉스. 기본은 있는 마필이고요. 7번 마 클라우터 역시도 공백 이후에 두 번째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도 컨디션이 좀 올라온 마필이고. 자, 외곽에 10번 마 원더풀 샘. 멀로 기수가 말을 타는 건지 소를 모른 건지. 자, 10번 마 원더풀 샘도 후미에서 광팔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요. 기승기승 이철경으로 바꿔놓고 좀더 열심히 한번 타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대가리 4번 마 킹크러쉬에서 붙여가지고 배당으로 노릴 마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결론은 1번 흥행대박, 2번 포샤포샤. 자, 이 중에 한 놈만 받쳐놓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조철이 말씀을 드린 그놈들 중에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오늘 첫 번째 상한가 한방 찍어먹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 3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 구락 할 테니까,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중후반부로 가는데요. 자, 과천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펼쳐지는 국산 5군의 1200 7경주인데요. 자, 다시 한번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벤츠한테 상한깜방 달리러 갑니다. 6번마 9억 마을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1200인데요. 직전 경주 다비드 기수가 최적정기했죠. 최적정기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몇 경기나. 자, 6번마 9억 마을이요. 그런데 요번에 1번, 2번 게이트가 아니고 조금 외곽으로 나왔는데요. 송재철 기수가 물론 직전 경주에 합을 좀 맞춰봤는데, 좀 아쉬운 착차를 보이면서 4착을 했었죠. 자, 6번마 9억 마을. 자,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찬스가 걸렸기 때문에, 6번마 9억 마을 말고, 직전 경주에 시종일관 전개가 요것도 꼬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기승기수도 좀 못마땅했었고, 자, 요번 경주 기승기수도 정상으로 딱 앉아 있습니다. 자, 고놈을 달러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들어가는데요. 자, 선행 가는 마필들이 일단 4번마 금성세계, 5번마 빅레드, 뭐두 마리 정도 보입니다. 뭐두 마리 다 괜찮은데, 4번마 아멜머스탱, 직전 경주에 박현우 기수가 이빠이 갖다 조지고 4착입니다. 안쪽 게이트 2점이라는 건좀 있는데, 지하주 기수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서두르지 않고 추입으로 날라 들어오는 기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 4번마 금성세계, 자, 이 마필도 산통, 정치, 발치, 자, 이런 잔병 치레를 좀 하고 나옵니다. 공백이 좀 있는데, 직전 경주에 안토니오 기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인기 9위 팔리고. 자, 이번에 다비드 기수로 딱 바꿔놨습니다. 정확하게 승부 타임이라고 읽었는지. 자, 4번마 금성세계. 자, 요 마필도 조심해야 되겠고. 5번마 빅레드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마필이고, 7번 올드스타트 마찬가지죠. 5번, 7번, 4번, 5번, 7번이 선행을 갈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자, 9번마 캡틴 브라보 역시도 이성재 기수가 직전 경주에 조금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한발 부족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9번마 캡틴 브라보. 자, 마지막으로 11번마 더 리퍼 농협 중앙회장배, 센 놈들 틈에 나가서 가랭이가 찢어졌던 마필인데, 자, 그 전에 멀로 기수가 차분하게 타면서 승군을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기 요놈은 이현종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차라리 이현종 기수가 기승 스타일에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경주 과연 어떤 놈이 달러박스 대가리냐? 6번마 9억 마을, 요놈을 이기러 갈 한놈. 물론 6번마 9억 마을과 들어와도 한구라를 하는데요. 자, 9억 마을이 부러지면 요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입니다.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 배당이 10배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5군 1200m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기대가 되는데, 자, 조철의 달러박스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또한방 벤츠한테 지지러 가니까, 자, 7경주 행운의 럭키 7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반부 이제 두개 승부처가 남았습니다. 9경주와 10경주인데요. 먼저 국산 4군 1400으로 열리는 9경주. 자, 오늘 네 번째, 후반부 네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요거는. 네, 오늘 달러박스 2개, 찍어먹기 2개. 아주 사이좋게 가고 있는데요.
자, 대가리 놓고 후착.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거는 딱 때리고 맞추기 두방 정도면 해결이 될것 같기 때문에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4번만 남산시대죠, 남산시대. 직전경주의 승분전이었죠. 직전경주의 승분전이었는데 꾸역꾸역 되고 잘 올라왔어요. 마이티팝에 이어서 남산시대. 끝걸음도 괜찮았고요. 자, 이마필은 선행도 가고 따라도 가고 4번만 남산시대를 대가리로 놓고 자,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7번 마, 킹 에이스. 이게 직전에도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는데, 요번에도 또 대길이 팔릴 것 같습니다. 뭐, 상대 잘 만났고, 자, 멀로 기수가 차분하게 선입전개 하면서 때리고 들어올 그럴 마필인데요. 자, 이 7번 킹에이스를 이길 놈이 두 놈이 보입니다. 맞짱 까갖고 분명히 밀릴 게 없는데 7번 마 킹에이스가 대길이로 간다. 이게 불만이고 이게 우리의 찬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9경주요. 4번 마 남산시대는 대가리고 4번 마 남산시대는 대가리고 최저배당으로 팔려나갈 7번 마 킹에이스를 꺾든지 받치든지 자 그거는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요놈을 이기러 갈놈한 놈이 눈가를 부릅뜨고 배당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놈에다가 9경주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예정이니까 자 국산 4군에 1400으로 열리는 과천 9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마지막 피날레 과천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 별점 B형 자, 요것도 마지막 경주 찍어먹기 아나짜리 한방 들어가는데요. 초반전에는 좀 난타전 경주가 많고 후반전에는 찍어먹기 경주가 좀 많아 보이는 그런 토요 경마입니다. 자, 이번 10경주 최대 승부처. 빨갱이들 싹 꺾고 완짱으로 갖다 찍어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것도 때리고 받치기 두방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자, 먼저, 직전 경주, 휴양 이후, 자, 두 번째 경주에서 입상을 성공을 한 6번 마, 장산 포에버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버티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kg 감량 이점이, 부담 중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외곽에 12번 썬더마크 정도 빼면 안쪽에 선행마들이 빠른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느닷없이 1번마 명진플라이가 비빌 일도 없고, 4번마 블루키톤이 조금 삐작삐작 거리는데, 자, 순발력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6번마 장산 포에버가 일단 앞선을 지지고, 앞선을 정리를 합니다. 자, 6번마 장산 포에버가 앞선 정리를 하고, 자, 요번 경주 포인트죠, 또. 자, 이 7번만 문학킹입니다, 문학킹. 유승환 기수. 직전에 임기현이가 상당히 좋은 선입 전개를 하면서, 외곽 선입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승군을 했는데, 역시나 3군과 2군의 벽은 좀 높았다. 열심히 탔음에도 불구하고, 한타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번 경주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다시 한번 재도전 의사를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데, 자, 일단 선행은 6번마 장산 포에버가 가는 거고, 자, 따라가는 문화킹이 과연 대길이 막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자, 이번에도
조철이 또 노리는 하나짜리 달러박스 한 마리가 문학킹 정도는 알로 본다. 문학킹 정도는 알로 본다. 반짝반짝하면서 한놈 기다리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자, 일단 6번, 7번, 6번, 7번. 대끼리 맞고는 너나 사세요 한번 하고 현장에서 완전히 꺾든지 아니면 본전만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6번마 장산 포에버를 놓고 짭짤한 배당을 터뜨릴 한 놈이 이놈이 대끼리로 원래는 가야 되는데 직전 경주 보여준 PDF가 8번마 서울의별이 좋기 때문에 7번마 문학킹이 좋기 때문에 요놈이 아마 대끼리로 가는 그림일 겁니다. 직전에 워낙 좋은 모습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7번마 문학킹. 자, 우리는 땡큐 베리머치 하면서 10경주 아나짜리 한 마리 조철이 곤란한 놈을 찍어먹기 한방 마지막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휘날레 한번 하고 1억 역만을 맞겠습니다. 자, 과천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제주 경마는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6경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5등급 1000m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자, 요거 한 등급 올라온 신예 마필들. 자, 요것도 불안한 대가리가 보이기 때문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승부 대가리 놓고 들어갑니다. 자, 외곽에 조희원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달빛 요정이죠. 요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기복이 좀 있는 높이 놈입니다. 9번마 달빛 요정이란 마필은 이게 좀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는 별다른 뭐 이상이 없었는데 잘 타고도 깨졌습니다. 직전에는 인기 9위 팔릴 때는 멋지게 대가를 치고 날라들어왔는데 직전 경주에는 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인다. 자,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9번마 달빛 요정이 또 겁대가리 없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너는 또딱 걸렸다. 너는 또딱 걸렸다. 자, 이번 경주 1000m 경주거리 9번마 달빛 요정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는 놈인데 자, 요놈 한 놈이 숨어있는 한 놈이 있습니다. 요번 경주 5번마 칼모르 요거 한 놈만 제껴놓고요. 나머지 중에 어떤 놈이 때리고 들어올지 모르는데요. 그 중에 뒤에서 때리고 날라들어올 쉰마를 놓고 들어갑니다. 자, 요거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놈이 쉰마인지 벌써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일단 선행 가는 놈은 8번 고공시대, 7번 탐나 후예, 뭐 이런 마필들이죠. 자, 이런 마필들 대가리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수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한 놈. 짭짤한 배당이 또 기다리고 있고 멋지게 직선에서 수입으로 날라올 그럴 마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흥부라 배당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첫 번째 달러박 승부 제주 3경주니까 자, 레이팅 40점까지입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달빛 요정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추입마, 선추입마, 뒤에서 멋지게 썰매 타고 날라들어올 한 놈, 그놈을 놓고 제주 3경주 승부를 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제주 5경주와 6경주입니다. 내 인승부가.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녹화를 해도 덥지를 않아요. 이제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돈 찾아가시오 하고 멋지게 좀 때려드릴 그럴 경주인데, 자, 이번 제주 5경주는요, 큰 배당은 아닌데, 큰 배당은 아닌데, 대가리를 잘 놓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거는 배당판이 아마 니꾸사꾸로 뚫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3 놓고 뚫어록 4 놓고 뚫어록 이렇게 대가리 하나 놓고 뚫리는 게 아니고 이쪽 뚝방꾼하고 이쪽 뚝방꾼하고 왜 그런 배당판이 있죠? 요게 딱 그렇게 되는 배당판입니다. 5파전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3번만 명성여걸입니다. 제주 5경주 레이팅 80점까지. 일단 3번마 명성여걸 문현진이가 기승을 했는데, 자, 선행출라이 나가는 놈이죠. 선행출라이 나가는 놈 직직전에는 아주 대차로 벌렸는데 3연승에서 멈춰갖고 직전엔 2차게요. 3번마 명성여걸. 자, 5번마 두리누리. 5번마 두리누리. 자, 3연속 입상을 하다가 요것도 직전 경주 승군전 아쉬운 3착을 했고요. 6번마 1급 비상. 요놈도 역시나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전현준이 60kg 부담 중량이지만 승부 의지만 있다면 쌍머리까지 올수 있는 마필 1급 비상. 자, 7번마 생각대로는 좀 생각대로 들어오질 못해요. 조금 짧은 마필인데 들어오면 배당이죠.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7번마 생각대로 직전에는 버텼는데 직전에는 뭐 바닥을 치더라고요. 푸다닥대다가. 자, 이게 3번마 명성여걸은 7번마 생각대로한테 물어봐야죠. 선행을 편하게 갈지 안 갈지. 자, 그 정도 마필로 평가를 해드리고, 9번 달빛찬가 박영남이가 기승을 했는데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무엇보다 부담 중량이 또 요거 7kg가 빠졌죠. 승군전 조건이 좋아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10번마 선봉타격. 자, 이 마필도 역시나 11월 13일 경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최적 전개했다는 게좀 마음에 걸리죠. 3번 게이트에서 내측 꽃자리 딱 잡고 끈끈하게 들어왔는데, 자, 이번에는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 변수가 있다. 자, 그래서 3번, 5번, 6번, 9번, 10번. 자, 요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요 중에 불안한 인기마가 일단 두 마리가 낑겨 있기 때문에, 자,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를 꺾어내고, 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놈은 두 놈이에요. 안쪽에 있는 요거 1번마 원동 히트의 추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7번마 생각대로의 기습 독땡 버티기. 자, 요두 마리가 배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 언급해드린 놈 중에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여러분들께 꼭돈 찾아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 자, 이제 제주 6경주 마지막 메인 찍어먹기 승부 한방 들어가고, 제주마 1등급 1400 핸디캡입니다. 제주마 6등급.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가리. 초시대. 이제, 오라스타는 이제 나갔고요.
자, 이제 초시대의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자, 근데 62km예요. 62km. 초시대. 지금까지 달아봤던 부담 중량보다 제일 높은 부담 중량이 7번마 초시대입니다. 62kg. 한영민이 돈 벌어주는 한영민이 자가용인데, 요번 경주까지는 초시대를 인정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요건 잘 보셔야 되는 게, 대상 경주 3개 나갔던 놈들이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했어요. 제주마 더비. 나가서 우승을 했던 게 5번마 청룡 스타죠. 5번마 청룡 스타. 그 다음에 도지사배에서 2착을 했던 게 바로 이 7번마 초시대고요. 자, 이 8번 새벽바람, 9번 고질라 모두 제주 도지사배에 나갔던 7번, 8번, 9번 같이 나갔던 애들이고, 안쪽에 2번마 일사백리라는 마필은 또 농림부 장간배 안덕수 기수가 선행 가서 다 가서 잡혔죠. 1, 2호천한테. 자, 55kg.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담 중량에서 뛰는 그런 마필이고, 자, 무서운 기수가 기승을 했죠. 배당도 짭짤할 것 같고. 3번마 초롱성입니다. 자, 2kg 감량에. 자, 이것도 도지사배에서 상대가 너무 셌었죠, 그때. 초시대가 대가리 주로 왔던, 2착을 했던 그런 경주인데, 자, 요번 경주에는 초시대 말고는 한번 붙어보자. 초시대 말고는 한번 붙어보자. 3번마 철옹성. 그다음에 5번마 청룡스타. 직전 경주 편성에서 사이즈가 다르다. 제주마 더비. 자, 요놈이 대가리다. 5번마 청룡스타가 깔끔하게 대가리 까고 들어왔는데, 자, 요번 경주에는 직전 경주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다. 센 놈들이 많이 나왔고, 자, 나머지 마필, 뭐, 없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꺾으면 될것 같고요. 아, 1번마 수사대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버텨 못 버텨죠, 이거는. 편성은 제일 약한 편성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수사대. 그죠? 얘는 9월 11일 날, 오라스타, 초시대, 고질라, 이런 애들한테 힘을 못 쓰고 깨졌었는데, 한 끗발 아래, 레이팅 200이 아니고 레이팅 125점까지에서는 그냥 대차로 때리고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게 탄력을 좀 받았어요. 1번 게이트까지 받았어요. 외곽에 8번마 새벽바람이 최근 컨디션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질 않기 때문에 1번마 수사대가 선행을 받고 버티는 그림도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요번 6경주, 제주 6경주 메인 승부는요. 자, 무조건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가야죠. 7번마 초시대는 대가리인데,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과 마필들 사이즈를 잘 골라야죠. 농림부 장간배 나갔던 애들, 도지사배 나갔던 애들, 제주마 더비 나갔던 애들 다 섞여 있어요. 과연 어떤 경주가 구미가 가장 강했던 그런 경주냐? 자, 요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저거 계산 딱 해서 7번마 초시대에 붙여서, 자, 이번에는 이거 한 방이다. 제주 경마는요, 매일 같은 경마에 같은 말들이 뛰면서도 결과가 달라지죠. 게이트, 부담 중량, 이런 걸 핸디를 맞추면서 항상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초시대 놓고 멋지게 상한가 막또 때릴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2월 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먹을 게 상당히 많아 보이는 그런 경마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 먹을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경마가 2경주, 3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2, 3, 7, 9, 10. 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 경마는 5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 승부처에서만큼은 전부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